패션의 도시 밀라노. 하지만 보이는 족족 사버리면 나는 곧 거리로 나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밀라노 오시면 30대 직장으로 섞고 가야 되는 장소. 맨 처음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인트렌드. 그게 브랜드라고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마스마라랑 이제 마스마라 그룹 안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같이 팔거든요. 신발도 파는데 제가 산 거는 이렇게 그냥 좀 신어서 플랫 얇은 거 이렇게 검정색 플랫. 그래서 이거 말고 힐도 되게 많이 팔고 이거 좋겠다. 이거 로프 편하게. 그때 트라이한 이것도 샀고요. 이거랑 같은 디자인인데 이건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나시 입고 그냥 위에 걸치고 이제 회사나 아니면 뭐 생활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 샀는데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좀 짧기만 짧아서 더 괜찮죠? 그리고 거의 여기는 태그가 다 뜯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할인하니까 좀 묻어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나 이건 지금 스포츠막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 어떤 브랜드였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여기를 자주 갑니다. 원피스도 저번에 제가 비디오에서 입었었는데 이게 핏대는 롱 실크 드레스. 괜찮죠? 보시면 이렇게 태그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리넨 바지. 이거는 아마 여기 브랜드였을 텐데 어디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단추 같은 데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엄마들 입는 브랜드 같은데 우선 이거 핏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샀고 길어가지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넨 찾아보면 또 나오겠지만 우선 그래서 이렇게 인트렌드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 이탈리아 H&M 같은 브랜드인데 OVS라고 지금 입은 바지도 보일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되나? 여기에 되나? 그 비디오 때 입었던 화이트 바지도 여러분들 화이트 바지도 같은 가격이 저렴해서 두 개 샀어요. 19.95유로 정도. 그래서 청바지인데 되게 얇고 해가지고 시원하고 기장이 이렇게 기니까 뭐 봄이나 가을 여름에 이렇게 입기 좋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UPIM인가? 거기도 H&M 같은 느낌이에요. 이탈리아 거. 그래서 거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랑 가깝진 않아서 자주 못 갔는데 저는 발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사봤어요. 이거 사실은 애기 거예요. 근데 그냥 되게 편하게 여름에 이렇게 밴디지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운동화 잘 안 신어요. 발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쓸 것 같고. 그래서 세 가지 엄청나게 추천하고요. 가격도 나름 괜찮고 또 한국에서 오시거나 다른 나라에서 오시고 택스 리펀 받으면 더 싸지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살고 직장 생활하니까 택스 리펀까지는 못해도 가격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사러 갈 때 거기 세 군데는 자주 가고 특히 인트렌드하고 OVS는 자주 가죠. 추천합니다. 오늘의 이탈리아 한마디. Gli austi sono la terapia dei laboratori di ufficio.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This one?